지난해 전국적으로 꿀벌들이 사라지면서 양봉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죠. 올해도 꿀벌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정상적으로 꿀을 수확할 수 있을지 양봉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고성군의 한 양봉 농가, 벌통 200개를 키우던 곳인데 꿀벌이 지난해 가을부터 사라지더니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벌통은 텅 비었고 벌들이 집을 지어야 할 벌집들은 창고에 가득 쌓였습니다. 15년째 벌을 키우고 있지만 전멸하다시피 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뭐 벌을 키울 수 있겠어요. 내도 투자로 좀 많이 했는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뭐 누구 엉망도 봐도 못하는 게 이제 뭐. 인근의 다른 양봉 농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벌통을 열어보니 가득 차 있어야 할 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충분한 양의 먹이가 남았는데도 벌들은 자취를 감췄고 사체도 보이질 않습니다. 꿀벌 380통을 키웠지만 겨울을 나고 나니 160통으로 줄었습니다. 농가 과실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좀 더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확실히 우리 농가가 수긍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농가에서 다시 입식을 하려 해도 꿀벌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 통에 20만 원 하던 꿀벌이 최근 50만 원까지 올랐고 벌들이 귀해져 그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 전체 양봉 농가의 13%가 피해를 받고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조사에서는 50%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 2월 피해까지 더해지면 최대 75%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상남도는 꿀벌 입식을 위해 예비비 100억 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며 양봉 장비 구입과 말벌 퇴치 등에 54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꿀벌이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죠. 경남 지역에서도 꿀벌 47억 마리가 사라졌는데요. 양봉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선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0년 동안 양봉업을 하고 있는 노천식 씨는 매년 이맘때쯤 꿀을 수확합니다. 벌통 규모만 600군, 이 안에 꿀벌만 1200만 마리. 하지만 3년 전부터 꿀벌의 75%가 사라졌습니다. 제 뒤로는 450군의 벌통들이 있습니다. 이 벌통들은 꿀을 따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적은 군수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려니 굉장히 힘이 들 것 같고요. 피해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한 1억 정도. 그나마 꿀벌이 들어있는 벌통에도 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꿀벌이 꽃에 다가가는 횟수가 잦으면 잦을수록 꿀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벌통 주변만 맴돌고 있는 겁니다. 이 꽃의 길이가 이렇게 한 15cm나 20cm 정도로 길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상기온에 인해가지고 이 꽃대가 아주 짧습니다. 또 다른 농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500여 군의 벌통 가운데 400군이 비어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아침 온도가 14도, 주간 온도가 한 26도 돼야 운알이 꿀벌을 생산할 수 있는 움직임이 됩니다. 꿀벌이 온도가 떨어지니까 활동을 안 하고 있지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양봉 농가만 해도 95%에 이릅니다. 꿀벌 수로 따지면 기존 꿀벌의 70%인 47억여 마리가 올해 사라졌습니다. 농민들은 이상기온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내성 우해가 발생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방제 적기인 7월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리고 우해가 이미 확산된 이후에 방제제를 과도 사용해서 꿀벌 면역력이 좀 감소된. 농민들이 답답해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해라고 보지 않다 보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전염성이 강하고 피해가 큰 질병이나 전염병은 법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꿀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국가에서도 이게 법정 전염병으로는 아직까지 규명 못했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일단 내년을 위한 번식용 꿀벌 구매 대금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5월부터는 꿀의 원천이 되는 꽃나무 심는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지만 당장 재해 수준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